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이찬원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지난달 27일이었죠. 미스터트롯 참가자 이찬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지원 및 방역 업무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분들 및 관계자분들 힘내시고 모든 분들이 희망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이어 오늘 저의 무대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라고 응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네. 이찬원 말에 인성이 보입니다. 매일 걱정에 눈물이 났는데 미스터트롯 보고 울고 웃고 했네요. 고맙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마음이 예뻐서 꼭 지켜주고 싶은 우리 찬원님. 노래도 잘하는데 마음씨까지 예쁘네요. 대구 경북 힘내세요. 가창력 최고예요. 앞으로 미스터트롯 출신 중 가장 빛나는 보배가 될 거예요. 이찬원 평소 행동 보고 정말 예의 바른 사내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최고. 찬원이의 노래가 힘든 일상에 활력이 된다. 밝은 노래는 밝은 마음이 됩니다. 위로할 말은 전할 곳이 없고 요즘 같은 지숭숭한 시국에 찬원군 존재가 희망이고 그 노래가 힐링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슬픈데 집에서 이찬원 노래 들으면 행복해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찬원님의 응원물 보고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아이디 낭만닥터 김사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요즘 정말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건 바로 이찬원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